안녕하세요, 브로커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시마 P90 모델입니다. 실총은 FN 에르스탈에서 제작한 불법 방식의 PDW 게임 방어화기이며 카운터 스트라이크, 콜 오브 듀티, 배틀필드 등 다양한 게임에 등장하는 화기입니다. 먼저 전체적인 외형을 보겠습니다. P90 TR 버전의 외형을 잘 재현한 모습입니다. 반대편 외관입니다. TR 버전답게 상부에 전용 도트 사이트가 아닌 레일이 장착된 모습입니다. FN 에르스탈 거리는 잘 재현되어 있습니다. 시마 각인도 박혀있고요. 셀렉터입니다. 좌우로 다이얼이 돌아가는 방식이며 왼쪽부터 연발, 단발, 안전입니다. 장전 손잡이는 기능은 없지만 작동은 하도록 재현되어 있습니다. 호흡 조절은 손잡이 안에 있는 덮개를 열어서 가능하며 페이탈 챔버를 사용하여 편하게 조절 가능합니다. 탄창은 저렇게 탄창 멈치를 양쪽에서 눌러 뺄 수 있습니다. 탄창을 빼고 상부에 저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상하부 분해가 가능합니다. 분해하시면 하부에 트리거 파트가 보이고 상부에는 챔버와 이너바레들이 보입니다. 이너바레들은 황동이며 저렇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역순으로 다시 재조립합니다. 기본 제공한 탄창은 내부에 무용탄을 재현한 노멀 탄창이며 대략 60발 정도 들어갑니다. 사탄은 이런 비비로더기를 이용하여 해주시면 됩니다. 배터리 장착은 개머리판 덮개를 열고 안에 넣으시면 됩니다. 원래 탄약잭이지만 제가 따로 딘스잭으로 변화했습니다. 배터리 공간은 12cm 이하 높이의 배터리는 다 들어갑니다. 내부 기어박스는 6형식 기어박스를 사용하였으며 QD, 퀵 스프링 체인지 방식이라 쉽게 스프링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스링볼 같은 경우는 따로 마운트를 장착하거나 저처럼 이렇게 파라코드로 고리를 만드시면 됩니다. 보트 사이트와 소음기를 장착해본 모습입니다. 자, 이제 배터리를 놓고 작동을 시켜보겠습니다. 처음 사용하는 배터리는 리튬 폴리머 7.4V 배터리입니다. 자, 이제 12.1V 배터리입니다. 자, 이제 실사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외 사격을 나왔습니다. 일단 사용부터는 11.1V를 썼고요. 사용탄은 BLS 0.2타입니다. 그래서 뭐 명중률이나 이런 건 크게 신경 쓸 게 아니고 가동성 위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격과의 거리는 10m 정도 되고요. 이제 여러 각도에서 제가 사격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발 써보고 있어요, 왼발. 괜찮네.
괜찮아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반발에는 조금 아쉬운 게 있습니다. 이게 불법식 전동공이다 보니까 이 트리거 감이 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좀 느립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면이 있는데 연발 자체는 성능이 매우 괜찮게 나옵니다. 모터도 그렇게 안 좋은 모터 쓰는 것 같진 않고요. 충분히 게임용으로 성능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대부분의 CPU 패드들은 이제 보통은 이제 연발에 금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발 속사 같은 거를 좀 원하시는 세팅을 하고 싶으시면은 뭐 내부 좀 내부 세팅을 좀 만져주시거나 아니면 뭐 페룸 같은 전자 트리거를 설치를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시마 P90 전동공 리뷰의 모험이었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에어소프트 리뷰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